여자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여자 가수 중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할 건데요. 저와 대화하는 내용, 대답,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추리해서 맞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메인 코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예, 혹시 배텐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데 예. 오늘부터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배텐에 나와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텐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네. 저희 이제 대기실이나 예. 시간 날 때마다 너튜브로 찾아서 듣고 있는데 예. 굉장히 재치 넘치셔가지고 제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 저보다 네. 청취자들이 재치 넘치시거든요. 아 맞, 네 다들 재치 넘치셔서 그렇죠. 네. 그 저희랑 좀 스타일이 맞으신가요, 감성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나중에 꼭 좀 나와주시고요. 아 너무 네. 좋죠. 채팅창에 목소리가 어린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어리지 않습니다. 어리지 않다고요? 네.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사랑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솔로이신지 그룹 활동을 하시는지 그걸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룹입니다. 아 그룹 활동하시고 예. 그러면 멤버가 모두 몇 명이십니까? 저의 멤버는 6명입니다. 아 6명. 자 일단 그 좀 좁혀갈 수 있겠네요. 어떤 네. 분들이 계실지. 자 그러면 데뷔하신지는 얼마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3월달이 되면은 1년을 채우고 2년 차가 됩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이게 그럼 좀 더 좁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활동을 하는 중이신가요? 아니면 좀 쉬시는 중이신가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4주 차째 활동인데 아하. 이제 마지막 주여가지고 좀 아쉬워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섯 명이니까 신화? 걸그룹이요. 땡, 걸그룹입니다. 네. 네. 아, 샤크라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룹명 힌트를 좀 주신다면, 그룹명. 아, 저희 그룹명은요. 예. 일단 그룹명이 길고요. 예. 그리고 영어로 아주 네.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입니다. 상당히 네. 큰 힌트 주셨어요. 네, 영원한 예. 네. 영원한 네.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그룹에서 어떤 걸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룹에서 리드 보컬을 포지션은 맡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제 팀에서는 분위기 메이커를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예. 예. 채팅창에 여섯 명이면 잭스키스요. 라고. 네. 죄송합니다. 저희 오늘따라 좀 센스들이 없네요. 네. 예. 오늘 안에 다들 맞추실 수 있을지. 자, 그러면 혹시 키워드 힌트를 좀 주신다면, 나를 뭐 검색하면 뭐 누가 뜬다. 나 누구랑 키워드. 좀 연관이 있다. 제가 이제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예. 소혜양의 직접적인 친구예요. 우리 김소혜 씨랑 친구시라고요? 네. 네. 어떻게 하다가 친구가 되신 거죠? 어떠한 방송? 어떠한 방송에서? 네, 만나가지고. 너무 힌트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요. 예, 네. 이미 좀 정답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네. 분들을 위해서 혹시 다른 가수의 노래 한 소절을 마지막으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네네. 네. 잘하겠습니다. 다른 가수.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와. 알까요? 채팅창의 태연? 라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아닙니다. 네. 자, 정답이 쏟아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본인 정체를 직접 좀 밝혀주세요. 안내. 감사합니다. 더 지니어스 능력자님들, 가수 능력자님들을 위한 퀴즈를 드렸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서 누구신지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정체를
밝혀주세요. 네, 저는 에버글로의 시연입니다. 아, 시연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에버글로의 시연님. 저희 에버글로는 한 번도 배틀에 안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왜 안 오시나요? 저희가 예. 지금,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불러만 예. 주시면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진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소혜 씨의 친구시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예. MC도 보시고, 더 쇼. 네, 맞습니다.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마리아 님이 시연이 이 친구 노래할 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마피아 잘하겠더라라고 하셨는데. 아~ 저희 마피아 게임 마피아. 코너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압니다. 예, 오셔가지고 한번 게임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제가 마피아는 잘 하진 못하지만. 그래요? 그래도 저희 멤버들끼리 있을 때 마피아를 숙소에서 좀 해가지고. 예. 자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요즘 뭐 한창 활동 중이신데 타이틀곡 던던 곡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타이틀곡 던던은 예.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한 음악으로 저희의 에버글로우만의 퍼포먼스와 트렌디한 음악을 확실히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눈과 귀를 다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곡입니다. 아, 잘 외우셨어요. 저희 그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예. 네. 꼭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네. 아, 근데 뭐 좀 수근수근한 소리도 들리는데 그럼 뭐 멤버들도 같이 계시나요? 네, 저희 멤버들이랑 예. 지금 한창 댄스 연습을 하고 있던 중이라 가지고. 아이고. 네. 아, 그렇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세요. 예. 혹시 뭐 멤버들 목소리도 들려줄 수 있습니까? 리더 언니가 인사를. 아, 정말요? 시작. 네. 원래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유 씨, 시연 씨, 미아 씨, 아시아 씨, 온다 씨, 이런 씨.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활창 활동 중이신데 나중에 꼭 좀 나와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에버글로우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자, 이따가 노래 끝곡으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여섯 분이 함께 계셨구나. 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춤 열심히 또 연습하고 계신 에버글로우의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던던 양 꿈꾸세요.